지난달 첫 회의가 무산됐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진통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이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와 지난 18일 전원회의 파행의 책임을 물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저성장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이 급락했다며 최저임금 12,000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쓸 돈도 없는데 내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부 활성화의 첫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 시국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한계에 직면했는데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에 덮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1% 중반대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둔 노사 간의 강대강 대치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순탄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이곳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